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4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KTX 일부 구간을 포함해 전국에서 1,000편 넘는 열차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화물 운송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나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이번 파업은 경쟁체제 유지냐 아니면 국민 편익 확대냐의 싸움입니다. 정부와 사측은 국민 편익이 아닌 경쟁체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파업은 불가피합니다. 파업에 들어가면 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이 20에서 70%가량 감축돼 이용객 불편과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대체 인력 4,950명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1345선 전철의 경우 열차 운행을 18회 늘려 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상시처럼 관리할 계획입니다. KTX 운행률도 평소의 68% 이상은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다른 교통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경기 의왕과 부산을 오가는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20%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물류 차질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열차 운행 업무나 열차 출고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